아이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다들 혼자 살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변의 친구 관계가 틀어지거나 외롭다거나 혼자가 됐을 때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너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줘 본 적이 있느냐? 그럼 본인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계속 빨려가는데, 아, 저도 예. 상담을 잘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상담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을 잘 하려면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나 행동이 나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관찰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두 가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저기 고민 없으십니까? 고민 있으신 분을 찾습니다. 고민 있으시죠? 제가 자명쌤의 수제자 학생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 해결 가보겠습니다. 사실 고민 해결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게 길게 고민할수록 복잡하고 재미없어요. 자,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얼마나 남았죠? 69일 남았어요. 69일. 자, 고민 해결 가겠습니다. 잘못하다가 690일이 될수 있다. 너무 독설 아니야? 이건 정말 제 진심이 가득 담긴 거예요. 아, 69일, 690일 돼보세요. 저 군대 갈 때도 690일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사기꾼 같아요. 창훈이, 네. 창훈이 고민이 뭐예요? 약간 진로도 고민이에요, 요즘. 진로. 네.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과 쪽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취업이라든지 그런 게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조금씩 돼가지고. 좋아요.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교를 경영학과 말고 다른 데 가도 될 정도로 범위를 넓혀라. 가서 전과하면 된다. 아,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딱히 도움은 많이 안된것 같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네, 그것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빈 학생은 혹시 요즘 고민이 없습니까?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학업에 좀 진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학업에 대한 어떤 그 굳은 심지, 스피릿 이런 게좀 부족하다는 느낌인가요? 네. 좀 열심히 안 하고 있지 않았나. 1학년 너무 허탈하게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잘 관찰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고민 해결. 재수 없이 재수하지 말자. 재수할 거야? 아, 그건 좀 약간 이제 확 돋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가야죠. 한 번에 가는 가는 김에. 네. 재수하지 맙시다. 네. 우리. 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고민을 막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연애한 지 144일째인데요. 여자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학교 특성상 잘못 놀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면은 말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오해만 쌓이다가 점점 싸움이 커져요. 오해를 풀고 싶다. 네. 제 고민 해결 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네. 2년 뒤면 다른 사람 만난다. 네? 아까 연애 상담하다가 살짝
뒷전으로 왔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고민이 무엇이죠? 아, 일단 일타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 원래 골이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 밖에 나가면은 진짜 저 옷도 잘 입고 매력도 넘치는데 밖에서 그 걸을 때랑 여기서 걸을 때 약간 느낌이 네. 다를 것 같은데. 이야. 야, 빨리 와! 축제해야지! 어, 갈게, 갈게, 미안해. 어. 아, 일탈을 하지 못하는 게 고민이다. 공연주를 요약하면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공부라는 어떠한 목표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절제하기가 힘들다. 군대 가면 더 자유가 없다. 지금이 행복하다. 고민 해결? 해결. 아, 방금 좀 고민 해결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죠?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상담하는 법을 제가 해줘야 돼. 본인이 했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일탈하는 방법을 알려줬겠죠. 너 이제 1년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중간에 어느 것은 상담도 아니고 자극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 생각합니다. 옷차림이 평소에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 교생실습 하러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교생실습. 우리 교생 선생님의 네?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이요? 네. 제가 중국어 교생실습 하러 왔는데 중국어 TU가 지금 영명이라서 이게 맞나? 전국의 영명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중국어 교사람 TU가 영명이에요. 그러면 네. 중국어가 좋으세요? 학생들이 좋으세요? 아, 당연히 학생들이 좋죠. 아, 고민 뭐 바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네. 과목을 바꿔라. 네. 아니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설로 가라. 아. 인강으로 가라. 아, 좋아요. 제2의 전환길. 약간 T 느낌. F는 약간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는데 T는 딱 이거다 이렇게 하는 중국어 T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는 과목을 바꿀 생각이었는데 뭐 인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말하고 싶대 시즌 2 강원외고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아니 제가 이 네. 학교에 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아까 상담도 좀 하고 왔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와, 너무 가까워요. 오늘 주제도 선생님이랑 관련이 있죠. 네, 맞아요. 올해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교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만나는 소식들에서는 정작 10대들의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함께할 10대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원외고 1학년 2반 영어과 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외고 1학년 2반 영어과 김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외고 1학년 2반 영어과 이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학생자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2학년 4반 중국어과 권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일본어과 박소윤입니다. 야, 학생 자치회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이 오셨군요. 잘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주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네. 혹시 우리 준규 씨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세요? 아, 당연히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실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실수라면 좀 아랫부분입니다. 아이고. 네. 아랫부분에 아이고. 실수를 한 적이 네. 있었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정말 그 뒤처리까지 오. 잘 해주셨던 초등학교 어떻게.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잘 지내시죠? 연락을 못 드리지만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제 방송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사진도 가끔 찍어서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말하고 싶 때도 항상 본방사수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데 이숙자 선생님, 조희천 선생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선생님.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기억에 딱 남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작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그냥 뭘 같이 해도 리액션도 막 크게 해주시고 무조건 공감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네네. 시절 선생님. 작년에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악의 선생님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아니 이게 남녀 차별이 진짜 너무 심하신 거예요. 진짜 막, 막 여자애들이 지각 뭐 한 1분 하면 봐주고 남자애들 하면은 좀 심하게 혼나고 이게. 그건 좀 최악인데. 네, 좀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입시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가 이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외부의 도움 없이 이렇게 스스로 뭔가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저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인데 최악의 선생님? 아 최고죠. 최악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최악? 평소에 제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엄청 힘들 때 이제 입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할 때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대마다 선생님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변해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건 알죠. 이것도 있고 약간 좀 더 뒤로 넘어가면 그 4등 그거 어디? 난 선생님 거. 이거 알아? 난 학생이야. 그거. 아, 그거. 알아요? 알죠, 다들. 그거 말도 안 되는 로맨스. 여기서 살짝 더 지나가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알았어. 예수. 본방사수 다 했어.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라는 그런 역할과 지위 그리고 인식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대별로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본 드라마나 영화 혹은 뭐 게임 뭐 다양한 매체에서 학생들이 본 선생님 모습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 아, 그 영화 완득이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아니 그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막 욕 엄청 하시고 학생 되게 제대로 그 케어 안 해주시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뒤에서는 다 챙겨주고 하는 그런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츤데레 나쁘지 않을지도라는 생각을 좀 해본 그런 선생님의 역할이 좀 떠오릅니다.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 어떤 점에서요? 일단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고 그 자기가 다 해주겠다. 네. 근데 그런 선생님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저도 그 스카이캐슬의 거기 그 선생님인데 그런 쌤을 좀 만나고 싶어. 나를 좀 지도해줄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미 되게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그냥 네. 개인 과외로도 좀 그런 쌤을 만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속박당하고 싶은 그런.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집착당. 서울대 의대 못 가면 큰일 나는데. 강원외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숙형 학교라는 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네. 여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현 씨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또 뭐 사감 선생님도 계셨고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의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부모님께 말 먼저 못하고 선생님께 먼저 말하게 된 그런 일들도 꽤 있었고 그냥 기숙사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과 더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주한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어때요? 약간 저희 담임쌤이 진짜 제 엄마세요. 엄마 같은 분이 엄마 진짜?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왜요? 아니 제가 그게 스포츠 대회 하다가 그 다쳤었거든요 맞아. 한 번. 근데 뭐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 나가지 말라고 다쳤는데 또 나갔다가 다친다고 하면서. 살짝 진짜 그때 좀 약간 뭉클해가지고 감동 결국 나가서 결국 뛰었다는 건 비밀 결국 뛰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좀 뭉클해가지고. 2학년들은 좀 어때요? 좀 더 의지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힘들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도 윤호처럼 선생님한테 엄청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도 상담을 보통 30분씩 하는데 저는 막 1시간씩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어떤 기분을 가지고 지내는지 이런 거. 아, 그렇다면 학생들이 직접 우리 강원외고 선생님들 중에 나는 이 선생님 너무 좋다 이런 분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선착순 드는데 이러면? 왜요? 왜요? 왜? 그러면 저 먼저 네. 이야기를 할까요? 주환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 중인데 그냥 표정만 조금. 저는 학생부 부장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서 뭔가 민원을 들을 때 이제 저희가 살짝 주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땐 이제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사기도 충전하고 우와. 그렇게 다시 또 의지를 다져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신도노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 있는데, 그 1학년 영어 현재 봐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영어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오거나 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할 수 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주겠다 우와. 하면서 아예 저를 따로 상담해 주셔서 막 방법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유예 성적이 좀 늘었나요? 조금 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 성함이 석승화 선생님인데 너무 잘하시겠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승화 선생님 사랑합니다. 너무 귀엽다.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저는 두 분인데 네. 일단 승철쌤은 사람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신데도 막 언니!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승철쌤한테 막 승철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면 막 어머 왜 이래? 막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혜진쌤은 그 되게 소녀소녀 하신 분인데 되게 손예진을 닮으셨거든요. 되게 강원외고의 손예진 선생님이 계시네요. 그 혜진쌤 못 뵌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성적면으로도 두 선생님 두 분 다 되게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적이 올랐어요, 엄청. 와.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 사랑해요. 질섰다. 저는 이제 네. 그 중국어 선생님인데, 제가 이 학교 처음 왔을 때가 그냥 중국어를 아예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뭐 수업에서 한 내용인데 막 질문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 좀 화나실만 하잖아요, 그게. 근데 막 그거 진짜 엄청 다 친절하게 막 다 답변해 주시고 단어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뭐 시험 끝나고도 뭐 되게 많이 위로해 위로? 위로? 위로해 주시고 네. 선생님께 좀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중국어로 좀 같이 요 라오시 워 아이니 또 있어요? 아니 저는 고를 수 없어요. 왜? 그냥 진짜 다 너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 진짜. 네.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리가 뭐가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강제한 거지. 내가 편애하지 않는다. 선생님 다 좋으시구나. 네, 네 진짜 다 좋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좀 보면은 선생님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기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그 서희초 사건 뉴스로 보셨죠? 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교사와 예비교사 5천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고로 대다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서울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각 교사 단체에 들어온 교권 침해 제보 건수는 이후로 좀 많은 애도랑 위로가 이어지기도 했고 교권 보호나 또 뭐 교육계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정작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학생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제 곁에 이제 없으실 거라는 생각에 뭔가 허전함도 되게 컸고 네, 여러모로 되게 마음이 묘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 중학교 때 아무래도 관내가 좀 규모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되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와 이게 이제서야 터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왜 이게 이제서야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그 친구들한테 그 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조금 아프셔가지고 병가를 몇 개월 동안 내셨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 학교 안 나오신다, 그만두신다 이런 소문이 잠깐 돈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몇 친구들이 듣고 막 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사실 그 서희초 사건을 겪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지난 사건 계기로 교권이 추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도적인 장치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10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주변에서 선생님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친구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께 욕을 한 애가 있었는데 그냥 좀 한심했다 해야 되나? 그 어른에 대한 그런 기본 쪽 공경도 없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걸 듣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더 자기가 뿔나서 하는 걸 보고 좀 예의 없다, 한심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안타까웠어요. 3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도 좀 끝나고 막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이게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화장실 가고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때 뭐 수행평가를 봤어요. 생기고 끝났는데 약간 형식상으로 봤나 봐요. 근데 그냥 그 친구가 대놓고 쌤한테 가서 아, 저 그냥 빵 좀 주세요. 진짜 오버다. 그냥 좀 그걸 보면서 그냥 되게 좀 별로다.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저는 진짜 그럼에도 보면 나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밖으로. 진짜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수업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 혼자 막 화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을 해내면 분위기상으로나 선생님도 기분이 나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면서 왜 저럴까. 소윤 학생이 그 강원도 학생 대표로 한번 해주세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너! 너 나가. 이번 질문이 다소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외쳐보면서 익명의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익명의 방으로. 서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보면 안 돼요. 서로 티나면 안 돼. 누구 말투인지. 와. 대신 막말해도 돼요. 진짜. 진짜요? 속에 있는 이야기. 이거 막 끝날 때 막 이름 공개되는 거 아니야?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 막말했는데 갑자기 이름 누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찔하다. 촉법소년법을 조정해야 돼. 맞아, 촉법소년법 조정할 필요 있어. 볼 때마다 열받아. 와, 잠깐만, 이 사람 왜 이렇게... 와. 과잉보호는 뭘 말하는 거죠? 아, 부모님들이 그거 한 거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애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니까.
아니 다들 너무 화나셨는데. 이분은 계속 장문으로 쓰시는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빅카프리오? 재밌는 녀석이네. 빅카프리오. 이게 무슨 뜻이야? 너무 가둬두면 이게 무슨 뜻이지? 가둬둔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가둬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싫어서 반항하는. 저희가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전에 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중학교에 다닐 때 가끔씩 선생님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기에 꽤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학부모님들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을 더 많이 접하는 편이니까 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민원 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선생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선생님도 감정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기숙사 민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너무 많이 공감이 가요. 기숙사 정기 회의를 이번에 올해 한 학기 동안 세 번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주로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은 방 안 쓰게 해주세요였는데 너무 저희가 지금 1인실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이거 학생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가 나의 직업이 선생님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니 너무 슬프고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교권 침해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횟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자명 선생님?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익명으로 의견을 좀 내고 싶으셨나 보다. 아 그런데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느끼시는데 네. 그치 이제 바꿔야지. 좀 박탈감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온 그런 커리어들이 한꺼번에 뭔가 무너진 듯한 기분 드셨을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뭔가 그 관련된 법 강화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10대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훈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봤을 때 집안 교육에서 사실 문제가 있다면은 학교 교육에서는 그게 아무리 고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학부모님들을 원초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좀 더 올바른 지도 방식, 훈계 방식을 알려드린다면은 조금 더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이 조금 더 괜찮은 방향으로 그 올바르게 또 선생님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약간 이게 지금 교육이 의무 교육이잖아요.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는 애들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대학 갈 생각도 없는 애들이면은
그 생기부의 한 줄 그것조차 그냥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애들을 걸러서 좀 받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의 교권 자체가 좀 많이 높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려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단순히 학생들의 흉계 방법을 바꾸고 학부모님들 대응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뭔가 되게 작은 것 하나만 봐도 계속 지금 인권위에다가 조정을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걸 고소를 한다던가 이런 그쵸.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뭔가 이거를 권한? 네, 권한 자체를 좀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선생님들의 권한이 많이 올라가면은 네. 반박도 더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요새는 또 학부모님들이 워낙 항의가 세고 하니까 네. 너무 그 권한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까지가 좀 아 이거 좀 재밌는데? 나 우리 엄마가 선생님인데 엄마 아예 업무용 번호만 알려주고 안 알려줘. 맞아. 중3 때 쌤들도 그랬어. 그래 난 근데 학생들한테는 알려줘도 된다 생각하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거 아니야? 그 딱 자기 업무용 033으로 오잖아. 그 번호만 학부모님도 알려드리고 명원 쌤은 다 알잖아. 그 명원 쌤 번호 알아. 응, 근데 그 카톡도 인스타도 자기 개인 번호 안 까시는 선생님들 많잖아. 맞아. 아 근데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있어요? 네. 카톡에 선생님이 있다고? 여기 말고 채팅방에 갑자기 쌤이 들어왔다. 유치원 교사 카톡 떠가지고 여행 갔다 온 거 하고 막 옷이 좀 막 너무 노출이 심한 프로필 해놨다고 그거 맞아. 그리고 너무 애들한테 교육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 막 그거 막 바디 프로필 찍은 거 올렸다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어. 오바야 진짜.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멀티 프로필이 필요해. 근데 이게 솔직히 진짜 좀 현명한 쌤들한테 이걸 해 하면은 괜찮은데 진짜 좀 또 쌤들이 진짜 우리 학교 쌤들 같은 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체벌이 강한 근데 또 강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잘못 아무것도 안 한 애들 옆에서 보면 좀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 들 것 같잖아. 단체 기합 같은 거. 단체 기합 재밌을 것 같은데 막 군대 같지 않을까 군대.
다음 질문 주세요.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아, 기본 중에 기본. 아,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여기 선생님과 학교 생활 얘기 많이 하기. 아. 그리고 일상 생활 얘기도 많이 하기. 어떻게 느껴요? 본인은? 근데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냥 이러면서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생들은 항상 예를 갖추고 선생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그냥 너무 선생님한테 뭔가 지적하는 사항이 뭔가 왔을 때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맞아. 나의 생활이 좀 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일 테니까 뭔가 이거를 수용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졌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쌤들이 다 진짜 좀 잘 되라고 해주신 소린데 걷다 대고 이제 뭐 왜 그러세요? 뭔데? 이러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여기 좀 다른 의견인데 교사가 군주나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아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썼는데 군주나 통치자의 위치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누구지? 명언이다 이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여기 모인 다섯 명 친구들처럼 선생님을 좀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면 다들 좋을 텐데. 그렇죠. 익명의 방 마지막 질문이 사이좋은 사제지간을 위해서 10대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좀 서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좀 더 존중하고 아이들을 너무 아래 위치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 좀 더 포기하거나 그러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힘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조금 그 애를 바라볼 때도 넌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눈빛. 만약 혼나는 상황이 있다 해도 일단 너가 왜 혼나는 거고 뭘 잘못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거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진짜 교육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학생들도 뭔가 그 혼나는 걸로 느끼지 않고 그냥 그러네요. 이걸 배우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때 화이팅 이런 거 한 번씩만 해주면은 아, 그런 거에도 큰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응원 하나 해주시거나 그냥 지나갈 때 아무 개연성도 없는데 그냥 화이팅 해주시거나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아니면 인사도 막 웃으면서 받아주시면 그것도 진짜 맞아. 그냥 등 한번 토닥토닥 거리면서 잘하고 있어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진짜, 한 일주일 동안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실 정말 학교생활에서 사소한 선생님의 배려, 맞아요. 웃음, 인사 뭐 이런 거일 수 있겠네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지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장 힘들 것 같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의 가끔 과민 반응이라든가 과한 항의전화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조금 차갑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하는 그런 좀 과민 반응? 그런 거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끼리의 사이가 안 좋은 네. 것도 선생님들께는 되게 안 좋게 작용하실 네. 것 같아서 친구들 사이도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들이 엎드려서 잘 때,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거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애들을 보셨는데 애들이 엎드려서 자고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힘드시죠. 아무래도 수업하는 게 기껏
깨웠는데 수업 중간에 이제 수업을 멈춰가면서까지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깨웠는데 아무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계속 엎드려 있는다거나 너무 최악인데 그러면 너무 약간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담을 계속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왔고 학생들이 좋아서 오셨을 텐데 되게 많이 회의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외고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명씩 해볼까요? 일단 너무 존경하고요. 그냥 그런 멋진 분들이 저를 가르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기하고 말 잘 듣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든 순간이 정말 많은데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서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 학생들을 많이 챙겨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 수업 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실 저희한테 힘 많이 써주시는 거를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최고예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면학 끝나면은 그 시간이 12시인데 그때 기숙사 들어가면서 항상 교무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거든요. 맞아. 제가 좀 그걸 보면서 되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진짜 감사하고 그냥 선생님들 항상 저희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이 친구랑 마찬가지로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항상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준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아시면서 좀 보람차 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이 막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우선 아까 언급 못 드린 저희 수학 선생님 영환쌤 역시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저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제 모든 얘기 다 들어주셔서도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약간 시상식에서 그 대상 받고 나서 하는 그런 소감 멘트 같았어요. Hey my friend, how you been? What are you going through? What is this trouble that's troubling you? He tried to turn the thing around and ask me how I've been.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삼자대면 토크도 정말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말하고 싶대는 10대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오늘도 우리 10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귀한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준 우리 10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친구들이 유독 선생님과 사제지간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정입니다. 강원외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끈끈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하고 싶대 시즌 2!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우리 강원외고 12기 친구들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지켜봐 온 우리 12기들 정말 열심히 생활했고 또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을 뜨겁게 살아온 친구들인 것 같아. 많이 사랑하고 힘내. 잘했고 고생했고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잖니 너희는. 그래서 앞으로의 너희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선생님은 응원할게. 늘 선생님은 여기 있으니까 뭐 몇 살이 되든 애를 낳든 그때 다시 오렴. 안녕. 사랑해. 감사합니다.